하려고 그랬어요. 네. 가격이 워낙 세다 보니까 네.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막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지금 점점 시기가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 기간이 계속 짧아지고 짧아져요. 막히는 기간이. 네. 근데 우리 저희 언제 들었죠? 저번 주? 그 저번 주? 하죠? 이거 무슨 2주는 됐을 거예요. 5월 14일. 그때 예전에 작업할 때 스프링으로 작업할 때 지금 사장님들 말고 그 다음에 또 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주밖에 안 됐어 지금 통계. 근데 또 막힌 거야. 아 2주 전에 또 왔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4년 동안 몇 번을 뚫었나 몰라요. 우리 원인은 오늘 다 해결을 하고 가야 돼. 일단 마시고요. 자, 저희 승리야. 네. 일단 저 서천이 주워. 네, 이거를 이렇게 뚫게 되고 원인 제거하면은 네. 뭐 얼마나 또 막. 아 그거는 제가 이따가 다 말씀드릴. 네. 지금 아직 작업 시작도 안 했으니까. 내 지금 일단 옆에 빼놓고 저 석층 주고. 아, 단단하게 좀 이렇게 세스. 그냥 그 끝에서 봐도 돼요. 어 앞에 테이블 막 해줘. 이 앞으로 가는 거. 그 싱크대 물로. 아 틀어 나와. 네. 이쪽 역류 차나 보려고. 네. 내가 브레이크 걸린다고 했지? 뒤로 빼라고 했지? 내 시간 뒤로 빼라고. 네. 예, 여보세요? 예? 네, 어디신데요? 예. 트랩이 없는 배관에서 기둥으로 단단한 기둥을 아무리 막혀서 그냥 지는 못해. 자 우리가 여기가 본데가 어딘지 알아? 가서 일로 갑시다. 자 내려가시죠. 자 갑시다. 자 카메라를 같이 보시면은요 맞네. 아까 밑에 내려오고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아까 제가 그 아까 뒤에 화장실 갖고 장비 찝은 데 있죠? 천장으로 거기에요. 예. 화장실 예. 거기 부분이에요. 예. 여기에요. 딱 뒷자 딱 보시면 이렇게 기름 묻혀져 이렇게 상당히 조금씩 넣어볼게요. 물이 잘 흐르죠? 예. 아, 흐를 거예요. 여기 물이 없죠? 네, 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상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아직. 아니요. 노란색으로 저게 낀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기, 거기서 저기, 여기 코너에 오기 전까지는 상태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손에 살짝 카메라 살짝 숙여서. 오케이, 됐습니다. 라인이 이거랑 같이 합쳐서 바닥으로 떨어질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물이 잠겨 있죠. 네, 보시죠. 여기부터 이제 기울기가 거꾸로예요. 옆구배에요, 옆구배.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제 플러스잖아요. 차있죠? 안 쓰는데도. 저게 저기서 이제 기름이 붓는 거죠. 흘러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안 좋아서. 자 여기 보면 천장에 다 기름이 쌓여있어요. 여기 천장에. 천장에 다 기름이 붙어있습니다. 예, 다 붙어있죠. 그저 하얀 저런 게 다 기름인가요? 위에 천장에. 천장에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천장에 저 기름 다 붙어있죠? 예. 저거는 하루 이틀 써야 기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거는 고압수석을 하지 않으면 저 기름은 웬만 제거도 못해요. 저게 쉽게 말하면 지금 배관의 효율을 지금 거의 지금 반 정도는 다 마이너스죠. 예, 그걸 빼봐요. 이렇게 배관이 쭉 붙어있는 거예요, 기름이. 여기까지 여기 다 붙어있어요, 다. 잠깐만. 작업을. 아니, 여기서 해야겠다. 여기서 가깝다. 여기 저쪽에서 하나 거꾸로 빼주고. 잠깐만. 왜냐면, 거꾸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저기 다 싸요. 어, 저봐. 지금, 아이고, 다 막혀있잖아. 틀려서 보여. 완전 역구배야. 거기 아까 그 처진 구간 있죠, 고객님. 여기 배관 공사를 어디 해야 될 구간이냐면 여기 아까 그 천장 따놓은 데 있죠, 텍스. 이쪽에 따놓은 데부터 저쪽 따놓은 데 있죠. 거기까지만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 세척을 다 하고 나면. 요거는 이제 한참 쓰실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근데 이거는 여기서 쓰시는 분도 물을 한 번에 담아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버려줘야 돼요. 위로 내줘야 된다. 배관이 기울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울기가 저번에 사장님 말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요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아, 지금 말씀, 지금 말씀 거예요. 예, 옆구배에요, 옆구배. 요렇게 돼 있어요? 살짝 기울기가 뒤로 되는 거죠. 그래요? 예. 네, 처진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배관이 오래돼가지고 처진 거예요. 요거는 좀 뭐야, 녹시에도. 근데 지금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싱크대 배관이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 빌라는 다 이렇게 통합 배관이에요. 예. 아파트랑 달라요. 예. 빌라는 어느 건물도 다 마찬가지. 예.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싱크대 배관만 따로 지나가면 아파트처럼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기는 하수랑, 그러니까 여기 생활 하수 욕실에 쓰는 물하고 싱크대하고 다 합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머리카락이 이런 게 더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기름 잡아버린다고. 그러니까는 막힐 확률이 더 아파트보다 더 높아요. 근데 저거는 일단 기울기가 좋아야 되는데 기울기가 좀 안 좋은 게 첫 번째로 문제고 이게 내 집만 내가 살면은 이렇게 좀 물을 많이 버리면서 쓸 수가 있는데 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예. 일단은 저거를 다 제거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제거를 해야 되는 거. 잠깐만, 성민아. 내가 봤을 때는 양쪽에도 거꾸로 좀. 잠깐만. 작업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저쪽에 보면 또 너무 멀고, 여기서 타면 또 확실한데.
카메라 앞에 노즐 왔지? 그러면 내가 앞에 가고 있을 때 네가 조금씩 조금씩 앞에 그 티 있는 데까지만 알았지? 잠깐만 전화 끊지 말고 잉? 와 기름 야 그리고 세면대 물 틀어놔 물자 빨리 나오게 오케이 아따 기름 틀어놔 Thank you.
어, 2m만 뒤로 빼봐, 더. 잡고 있어. 호수 잡고 있지? 압력 걸려 있지? 오케이. 기르면 나올 거야 아마. 2m만 더 뒤로 빼봐. 승민아, 잠깐만. 오케이. 가서 엔진. 엔진 2번 있지? 엔진 2번 수동으로 시동 꺼. 가서 엔진 2번. 어? 그 사장님들 오시라고 그래. 올라오. 아. 자, 기름은 다 제거했어요. 네. 네, 기름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죠? 아,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지금 제 뒤에서 당기고 있는 거예요. 당기면서 보여드리는 게 사찰한 거 보여드리는 거. 아까 길을 있던 구간이에요. 여기가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구간. 네.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현장에 그대로 길을 다 제거한 거예요. 네. 없잖아 이제. 왜요? 다 제거했잖아. 아, 그래? 지금 나온 데가 있는 건데, 다 보시면 지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항상 물이 차는 구간이에요. 정말 여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약간 물이 다시 거꾸로 오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차야 다시 내려간단 말이에요. 보세요. 2m 지점이니까는 바로 아니 여기서 여기 구간부터 네 저 끝에까지 저기 엘보 지나서 저기 거기 또 천장 딴 데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 이렇게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교체도 이게 기울기를 봐가면서 교체를 하셔야 돼요. 레벨 잘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교체하는 것도 그냥 막 교체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맞춰서 교체하셔야 돼요. 물에 차 있는 이게 항상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맑은 물이 항상 기름 항상 가볍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네. 위에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여기가 물 한꺼번에 담아서 이렇게 버려주고 이렇게 하면 진짜 오래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세입자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배관이 항상 저렇게 반은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름이 막혔으니까 물이 나갈 뿐이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동안인데 좀 쓰실 거예요. 80%는 차 있나요? 물이요? 3m 지죠? 아니요. 아니, 저. 엘보, 여기 딱 엘보에서 끝에 가면 엘보. 네. 네. 여긴 지금 땡겨서 없는 거예요. 땡겨서. 이 구간이 안 좋아 가장 아시겠죠 여기 네. 이 구간 아시겠죠 네. 여기를 좀 올려줘야 돼 잘라서 근데 아마 그 공간이 안 나오면 조금이라도 올려줘야 돼요 네. 네. 올려서 맞춰줘야 돼 이렇게 해서 여기는 작업 다 마무리됐고 저거 밖에 막힌 거는 저거는 처음부터 막 저희가 이제 얘기도 본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저거는 이제 추가금 주셔야 돼요 저 작업은 이제 근데 상황 봐야 돼 저 얼마큼 막힌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작업 다 끝났어 성민아 올라와 여기 이제 여기는 여기서 할 일 없어 이제 밑에 거기 뭐 마당에 뭐 막혔다며 거기 뚫어대니까 거기 내려오면 비우고 막 이래서 토사랑 막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아무튼 내려와서 여기 내려와서 올라가서 여기 정리해 이제 내려와서 작업해야 되니까 오케이